37번에 족행신 대중들의 덕법과 개송. 1. 덕법. 부차보인수 족행신은 덕보우중보하여 색광대환희회탈문하니라. 다시 또 보인수 족행신은 온갖 보배를 널리 비내려서 넓고 큰 환희를 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족행신이라는 족행신이란 발을 이용해서 걸어 다니고 또 움직이고 작용하는 행위를 맡아 관장하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사람과 모든 이제 동물들은 발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또 발이 없으면 우리가 식물처럼 한 곳에서 있어야 하지만 발이 있으므로 이제 걸어 다니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발이 있는 중생들은 발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발이 만약에 없다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뭐 급한 일이 생기고 병고가 생기고 했을 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제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발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일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모든 불자들은 이 그 발의 고마움 어떤 이런 것을 느끼고 우리 발을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이제 또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뭐 세속에서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보면은 저 사람은 이제 역마살이 끼어 가지고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이제 우리는 하는데 또 우리 이제 절집에서는 어디 한 군데 진드가에 붙지 못하고 많이 다니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바깥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은 어디 가갖고 신부를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럼 우리 그런 스님들을 보고는 저 스님은 족행신이 붙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많이 다닌다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 그게 이제 바깥에서 말하는 것들면은 이제 역마살이 붙어가지고 많이 다닌다. 그런 또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보석도 좋아하고 보배를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여러 가지 보석을 마치 장마철에 하늘에서 이제 내리붓는 큰 어떤 장대비와 같이 퍼붓는다고 그렇게 이제 말해 놓은 것입니다. 연화강 족행신은 덕시현 불신이 좌일체 광색 연화자하여 영견자 환희 해탈문 하니라. 연화강 족행신은 부처님의 몸이 온갖 빛깔의 연꽃으로 된 자리에 앉아 있음을 나타내 보여서 보는 이에게 기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불상을 조성할 때도 자대를 반드시 이제 우리 아름다운 이제 연꽃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불상을 갈 것 없이 전부 다 이 자대는 연꽃으로 이렇게 갖고 아주 아름답게 또 광명이 이제 나도록 그렇게 이제 조성합니다. 모두가 이것은 우리 하엄경에 근거한 불상 조성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존중받는 부처님을 이와 같이 아름답게 이제 장엄함으로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환희를 내는 것입니다. 또한 또 연꽃으로 불법의 진리를 표현하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은 우리 불교의 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연꽃은 우리가 철염 상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혼탁한 오염된 곳에서 항상 청정하게 이제 꽃을 피운다 해갖고 철염 상정이라고 그래 합니다. 어느 이제 혼탁한 어떤 그런 데서 청정한 꽃을 피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연꽃을
불교의 꽃으로, 꽃으로 그렇게 정했는 거예요. 최승화계 족행시는 덕일 일심념 중에 건립일체 열애의 중회도량 해탈문하니라. 최승화계 족행시는 낱낱생각 중에 모든 열애의 대중이 모이는 도량을 건립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함경과 또 함성중을 생각하듯이 한낱 생각마다 부처님의 회상과 대중들이 이제 모여 법문 듣는 광경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법을 한껏 펼칠 수 있는 어떤 도량을 건립하는 것을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은 보살의 마음이고 또 보살의 이제 꿈인 것입니다. 습재성견 족행시는 덕 거족 발보에 실조 복무 복무변 중생 해탈문하니라. 습재성견 족행시는 발을 들어 걸음을 걸을 때 거지 없는 중생을 다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발을 들고 발을 내림에 해인산매가 발휘하고 또 일체 사람, 일체 생명들의 그 위인은 불사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체 사람, 일체 생명들의 모든 움직임과 일체 행위가 그대로 불사며 해인산매다라고 청량스님은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묘보성당 족행시는 덕염념 중에 화현종종연화망 광명하여 보우중보하며 출묘음성 해탈문하니라. 묘보성당 족행시는 생각생각 가운데 각가지 연꽃 거물 광명을 나타내서 온갖 보석을 널리 비내리며 미묘한 음성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깊이 이해하고 또 충만하면 생각 가운데 언제나 연꽃이 만발하여 밝은 광명을 발산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 광명에서는 온갖 보석들이 비가 쏟아지듯이 내리며 또 그 보석들에서는 아름답고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묘보성당 족행신이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낙토묘엄 족행신은 덕 출생 무변 환희해 해탈문 하니라. 낙토묘엄 족행신은 거지 없는 기쁨의 바다를 출생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또 청량 스님은 또 이 내용의 이제 설명을 중생 세계는 끝이 없는데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교화의 경계다. 중생들은 부처님을 친견하여 법문을 듣는 까닭에 환희가 충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지 없는 기쁨의 바다를 출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전단 수강 족행신은 덕이 향풍으로 보각 일체 도량 중해 해탈문 하니라. 전단 수강 족행신은 향기로운 바람으로 도량 대중들을 널리 깨우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화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르치고 교화하고 제도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을 교화하고 잘 때 우리가 마음만 내면 어디서든지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와서 일체 도량 일체 대중들을 모두 깨닫게 이제 하고 성숙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안목이 짧아서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어쩌면 현재 우리 인불사에도 그렇게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연하 광명 족행시는 덕 일체 모공에 방 광명하여 연미 묘법 해탈문 하니라. 연화 광명 족행시는 일체 모공에서 광명을 놓아 미묘한 법음을 연설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부처님의 낱낱 어떤 모공인 것입니다. 그 낱낱 모공의 가르침의 구절마다 또 지혜의 광명을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광명은 곧 부처님의 설법이고 또 부처님의 미묘한 소리인 것입니다. 미묘 광명 족행시는 덕기신이 변출 종종 광명 망하여 보조요 해탈문 하니라. 미묘 광명 족행시는 그 몸에서 각가지 광명 거물을 두루 내어 널리 비추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이제 몸이란 곧 가르침의 이제 지혜 가르침이며 또 지혜의 광명입니다. 또 불법이고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광명으로 세상을 두루 이제 그 비춰서 낱낱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해탈문이다라고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적진 묘화 족행시는 덕 깨워 일체 중생하야 영생 성근해 해탈문 하니라. 적진 묘화 족행시는 모든 중생을 깨우쳐서 성근의 바다를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중생들을 깨우치고 또 교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일체 중생들에게 성근을 내게 하는 그런 어떤 일입니다. 또 성근을 낸다는 것은 보살의 열 가지 덕목을 열심히 닦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직하고 또 겸손하며 또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여 학덕을 쌓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이제 이해하여 항상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 찬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성근인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